주식회사 폭탄투석 나석주죠. 독립의군부 조직한 거, 고종이 밀집받은 거, 이건 관련이 없고, 왜냐면 이 시기에 고종은 죽었어. 쌍성보전투, 한중연합작전 전개, 이게 이범석이에요. 명동성당에서 이완용 습격해서 중상 입힌 거. 그거는 이제 을사을거죠. 을사을병의 그 형태죠. 어쨌든 이범석이에요. 정답은 4번. 이범석은 그래서 광복호에도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죽어요. 이제 이승만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파였죠. 하지만 그 민주당에 가입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자, 43번. 15.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래요. 신년 광병식을 마치고 궁성을 들어가던 일화의 행각이. 궁성 부근 앵전문에서 가운데서 돌연 한인 한 명이 뛰쳐나와 행렬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이봉창이죠. 천장설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부상을 입혔다 한인 윤지사, 윤봉길이에요. 이봉창과 윤봉길, 한인의 국단이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된 거 아니에요.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나요. 중일전쟁은요, 오히려 이 한인의 국단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이때부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본하고 싸우자고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중일전쟁이에요. 국공합작 이후로. 그리고 상하이에서 조직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44번.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 우리의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호적 미등재자가 없도록 하자는 수칙이 써 있다. 징병제 대장은 빠짐없이 호적에 등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가 만든 거죠, 징병제. 그 지금 아, 이게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글씨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44번. 정답은 4번. 여자 정신 근로자라는 게 공포됐죠. 그래서 여자들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그 근로자로 끌려가죠. 근로자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는 분들도 있었죠. 44번 정답 4번이죠. 지금 그 위안부 그 할머 피해자 피해 입은 할머니들 이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대로 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죠. 이거 얘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자, 45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 한번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물어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광복에 대비할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다. 광복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완전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45번. 자, 몽양 여운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몽양 여운형은요, 이 좌익 쪽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익 쪽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대항로에서 암살돼요. 정읍에서 남한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설립한 거는 안창호. 흥사단은 그래서 일제 시대에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대항로에 있죠. 흥사단 본부 대항로에 있어요. 그리고 흥사단 제가 그 역사논술 경시대에 그 관련해서 제가 나가봤던 적이 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네, 좀 씁쓸한 얘기를 마무리하네요. 흥사단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딱히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뭐 남아있진 않아요. 네, 41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 역사논술 경시대회. 나는 그거 입상할 줄 알았거든? 근데 상안 주더라고요. 입상했으면 난 진작에 수시모집으로 학교 갔겠죠.
46번부터 50번까지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가와 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자, 친일청산에 나서자 친일경력이 있던 일부 경찰과 친일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간 반민특위위원은 공산당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특별당화를 발표하고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그 친일행위보다 그 친공행위를 더 세게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이 하나요 중임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해 11월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에 한 명이 부족할 부결되는데 4.45입의 논리를 대해서요 개헌안이 다시 통과된 것으로 번복됐다. 주작이죠. 그 이승만 정권. 자, 이 시기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자,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는 4.19 후속 조치고요.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건 1970년대고, 평화 통일을 준정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된 거. 조봉암이 구속된 거는 나시기 이후에요.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그 진보당 사건을 조작을 해 가지고 조봉암을 사형시켜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된 건 1952년 발췌 개헌이고요. 그 부산 정치파동이죠.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에 의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된 거. 그 뭐냐? 이거는 1960년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면 한국전쟁 시기 때 있었던 거로 물어보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한국전쟁 때 있었던 사실. 발췌기원. 그, 뭐냐, 국회의원들, 뭐냐, 버스 습격해가지고 막 납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산에서. 자, 47번 문제. 밑줄은 총선에 대한 설명. 국회의원 선거죠. 한국 임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5.10 선거의 투표 방법 안내 포스터. 자, 1번 비례대표제 적용, 2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2번이죠. 우리나라 최초죠. 3번,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했죠.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이 300석인데요. 이때 남한 의석 200석만 뽑았어요. 남한 의석 200석만 뽑고요. 그 제헌국회를 그 구성하기 위한 선거. 4번 맞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 무효 처리가 됐다. 뭐 약간 그런 사태가 있었고. 비례대표제 적용은 이때는 아직 없어요.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있죠. 48번.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아름다운 청년 전태희 씨가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면서 몸에다 불태워서 죽었죠. 그 동대문 그 평화시장 청계천 쪽에 가면 그 흉상이 있어요. 전태희 씨의 흉상이 있어. 내가 전태일 컨텐츠 했던가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할 거예요, 11월에. 그래서 48번 문제에 이제 후속 조치. 뭐, 기역, 최저임금법, 니은, 한미 원조협정, 디귿, 연간 수출액 100달러 달성, 리을, 제1차 경제개발 5개 능기. 제1차 경제개발은 1960년대고 전태일 분신은 1970년대예요. 그리고 한미 원조협정 이거는 1950년대예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정답 2번이에요. 49번 가하고 나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와, 드디어 이분들이 나왔네요. 가야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죠. 자, 삼김시대. 진짜 삼김시대. 1980년,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두 분이고, 그리고 이두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한 번씩 했죠. 가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자, 경상남도 거제 출신. 자, 거제도는 대통령 두명 배출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신민당 통일민주당 총재.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신안 출신. 그리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결국 대통령 됐죠. 자, 대통령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남북기본합의서, 금융실명제, 6.15 남북공동선언, 한국, 미국과의 FTA 체결, 정답은 가하고 나죠. 아니,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 3번이죠. 이거는 좀 약간 쉬운 문제네. 김영삼 시대, 김대중 시대는 비교적 쉽죠. 최근이라. 역사 교육에선 최근이에요. 교육계에선 최근이야. 그 아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의 그 사실들은 약간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이제 교육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나 봐요.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통령이 그 자살을 할때그 전후로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교육상에 시험 문제는 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받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씨 지금 구속돼 있잖아.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새전 대통령 시대는 아마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50번.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둘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됐다.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 논란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다. 영화 1987이죠. 영화 1987. 50번. 그래서 유월항쟁. 최근 영화로 이제 이슈화된 문제죠. 와, 결국은 이게 나오네. 그래서 결과 정답 5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 발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었으면 좀더 파급이 컸을 수도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당시 뭐냐?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죠. 직선제 후보가 수용을 했어. 대통령이 인정하겠다 그게 아니었어. 사실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네, 50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능검 이번에 고급 문제 한번 쫙 들여다봤는데요. 역시 중급은 수능 수준이라고 쳐도 고급은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많네. 역시 고급은 이게 대학 교양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좀 지엽적인 것도 좀 많이 물어봐요. 아무래도 지엽적인 문제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3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게 한능검은 초급은 40문제, 중급 고급은 50문제를 풀거든요. 50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70점이 넘으면 1급, 60점이 넘으면 2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 뭐냐 막 빵도 먹고 막 커피도 먹고 그러면서 지금 그 약간 이제 문제를 전개를 해봤는데 진짜 이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뭐야 저야 뭐 지금 이게 방송하면서 뭐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그냥 먹으면서 좀할 수가 있는데 그 솔직히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중간에 뭐물 마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험장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수능은 중간에 뭐물 마시고, 그리고 2교시 끝나고 그 식사를 할수 있고 도시락 싸와야 돼요. 근데 그리고 4교시 끝나고 제2외 국어 보기 전에 간단한 요기를 할수 있는 거 정도는 해주잖아요. 수능이니까 그런 거지. 하는 거면서는 그 중간에 뭐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뭐 그렇죠. 하여간 지금 저도 이제 컨디션 문제로 아마 시험장에서 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 진짜 그렇게 보면 진짜 공신님하고 대균쌤이 대단한 거예요. 공신님은 지난번 수능을 빼고는 매번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대균쌤은 진짜 거의 뭐한 달에 몇 번이고 그 토익 직접 현장 응시하시잖아요. 현장 응시하시고 그 990점 인증하시잖아요. 아, 물론 최근에 그한 번은 핸드폰 켜져가지고 그 핸드폰 한번그 켜져가지고 그래서 그 강제 퇴실당한 그런 적도 한 번은 있죠. 대균쌤의 흑역사. 하여간 뭐 그렇긴 한데 그 그래서 진짜 매번 그 현장에서 시험 보고 현장에서 시험 보는 그런 경험으로 인증한다는 게 그런 한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수능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문제를 받아서 그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균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물론 이제 토익 강사들은 다 수시로 그 토익 문제들 다 보거든. 그 토익 시험들을 직접 보기도 하거든요. 강사들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전공자니까 한번 그냥 같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제가 시험을 본건 아니니까 뭐 유형 설명 이런 거 일일이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토요일에 그런 거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 원어민 수준이면 진짜 쉽다고? 아 그건 진짜 원어민도 아닌데 대균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매번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렇게 만점 인증하고 진짜 아니 대균쌤은 평소에도 이제 SNS로 막그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지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갓대균. 그 대균쌤은 그 시그니처에 그것도 있잖아요. 990개. 그 토익 만점. 그 토익 만점 990개 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은 진짜 수능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지? 그 공신님은 이제 매번 그 수능을 보지만 사실 수능 문제는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러네. 그렇고 근데 이제 한는 검도 솔직히 50문제나 되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풀어봤는데 모르겠어. 제가 만약에 여기 현장에서 풀어봤으면 솔직히 저는 만점은 장담 못해요. 제가 저 학창 시절 때요. 제가 역사 과목 시험에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특이해. 결국 제가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저 사학과 갈 거예요 하고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도 나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시험을 제가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작 학교 시험을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근데 1등급은 받지. 1등급을 받아봤는데 학력평가 만점 받아본 적은 있다. 학력평가 만점은 한번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전공자들도 사실 100점은 힘들어요. 이게 문사체 과목들은 그래요. 이게 문사철 과목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공자들도 선생님들도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시험이 약한 사람들. 근데 솔직히 그잖아요. 그 수학과학은 딱그 논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 수학과학은 공식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과학은요, 진짜 숫자 계산 이런 걸 잘못 보지 않고서는
그런 공식에 따라서 다풀수 있으면 100점은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진짜 문사철 쪽은 진짜 전공자들도 100점은 힘든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 네, 문제풀이 아니 문제 푸는 거다 끝나니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저 지금 방송 안 끊고 지금 한그 축구 경기까지 10분 남았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그 토트넘하고 리버풀의 축구 경기 그 다이렉트 송출로 틀어드릴 거고요. 자, 이제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제 38회 하는 거, 네. 문제 푸는 거 같이 봐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녹화본 보신 분들도, 네. 지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끊고, 네. 다음 방송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됐다! 교육방송 끝! 와, 한 11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반 했네요. 예상했어요. 한 2시간 반 예상했었어. 이거 보면서 집어먹은 과자 1000칼로리? BJ를 닮아가는군요. BJ를 닮아간다고,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이 BJ를 닮아간다고, 이제 BJ가 뭐 방송을 하면서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그 먹는다고 그 시청자들도 따라서 먹어. 나 먹방 BJ 아닌데. 먹방 BJ도 아닌데. 뭐 그런 게 방송이죠. 아, 다시 보기도 여기서 나눌게요, 저. 그 방제는 조금 그 나눠 방제를 좀 바꿔서 저장해 봐야지. 제 38회. 아, 이게 다시 보기 그 제목이 길게 안 써지네.